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누가 했을 때 지방에서 볼 때는 역사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 사격을 실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 이 있다고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어서 벌써 중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폭격의 충격과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NLL 인근에 폭격을 가하는 북한의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북측의 도발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시에는 확실한 응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이번 폭격과 핵실험 위협이 우리 내부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는 일치단결해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하나된 통일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일관된 대북 정책 유지와 국론 통일이 중요한 만큼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잘 마치셨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폭력 뿌리 뽑혀 있으나 의회 중심의 협의 민주주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는 그 기본 필요가 취지는 공고히 하면서도 이제는 국회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위에 의정 단상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는 품위 있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세우기 위한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 의장단의 보다 적극적인 국회 운영도 또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의논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청 관련해서 한두 가지 당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들의 정치권 진입 토양을 개선하는 일은 광역 기초의회 의원 영역에서 우선 추천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시도 공청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도당 공청관리위원회에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적격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적격심사 기준을 잘 참작하시고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의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당협위원장들께서 입 후보를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에 후임은 중앙조강특위에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상의 인물로 조직책을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사천이라는 논란이 없도록 특히 경선 후보자 사이에서는 인선에 관한 거론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6.4 지방선거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기득권화한 기존의 공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던 당의 무공천 정신을 최대한 살리고 대신 소중한 공천권의 유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지키기 위하여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에 전심을 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당협위원장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행동은 여전히 투쟁정치, 거리정치라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연일 거리서명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고 당 지도부는 거리에서 무기한 연자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새민년 강경파 의원들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전면 보이콧 여기까지 나왔다니 민생 뒷전, 투쟁 우선 거대 야당의 목리의 끝은 도대체 어딘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새민년은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작년 101일간의 거리 투쟁으로 극단적인 국민 불신을 자초했던 어두운 경험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민생 경제를 내팽개치고 거리에 나선다면 새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습관성 가출 정당으로 영원히 낙인 찍힐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당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적합한 검증된 사람에 대한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름을 걸고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가장 훌륭한 인물을 공천함으로써 지역 주민 여러분의 떳떳한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4월 1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산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우리 정부 여당의 안을 7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하위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야당 주장대로 하면은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7.4조 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 원의 세금을 더 써야 합니다. 이 돈을 누가 댑니까?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할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안은 오랜 고뇌 끝에 내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상생연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새민년 안철수 대표가 기초연금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소행을 보면 북한제를 조작하고 보이는 무인의 기가 연평도와 파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아행은 연평도의 군사시설 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청와대를 찬양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연평도 포격보다도 대단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무인 폭탄계도 달아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군은 국방부는 이 무인 정찰기에서 무방비 상태인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뭐 본회의에서도 따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최영원 대표라든가 상임위원회 지시에서 이 부분에 앞으로 대비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정말 무방비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후보끼리 너무 네거티브 심하다, 네거티브가 심하다, 비난전이 심하다. 여기 정몽준 후보도 와 계시고 남경필, 오늘철 의원도 계십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 무슨 다질 데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네거티브냐? 당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강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묻어버린다, 오늘로 묻어버린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당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후보자도 조치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 국민들에게 집권당의 새누리당의 위상이 후보가 저 모양이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사무총장대로 실무자, 각 캠프의 실무자를 불러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대표는 대표대로 후보자를 불러서 메시지를 던지고 안 될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 내용에 간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견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다. 한 20일, 앞으로 20일 내에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당의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으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지도부들이 저는 그 대책을 좀 강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저께 최경환 대표가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이것은 최경환 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직 모릅니다. 또 야당이 지금 일부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린 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 있다가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공천을 무공천 약속을 했으면서도 공천을 가는가? 이에 대해서 확고하게도 국민에게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각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의 정당성을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야당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공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여기 우리 홍보대책위원장을 새로 모셔온 모양인데 통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의 정당성을 아까도 최경환 대표 말씀하신 것 이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테레비 돌아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안 되면 일간지 홍보라도 해서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막말로 반응하면서 무인정찰기를 청와대 상공까지 보내고 NLL 북방한계선 남쪽에 포탄 사격을 한 것을 보면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이 26살 난 여동생이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노동당
서기 수장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 수단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변 정세가 북한에 불리해지자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효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조만간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우방국들과 현 상황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의회는 현재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유리의 일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강력한 세칭 북한 정권 붕괴 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무인 항공기 적발을 계기로 청와대까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인 서울을 북한의 테러와 무력 도발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위협의회 의장인 서울시장은 안보야말로 원초적 복지라는 인식을 갖고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과 초당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선을 하는데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선을 하기 시작 전에 친박, 지원설, 또 박심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난 뒤에는 청와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중진 의원님들 다 같이 앞으로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후보께서 우리 당의 클린 선거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각 후보들이 지금 비용을 이럭저럭 지출하고 있으니까 클린 선거단에서 각 후보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과연 합법적인지 잘못된 건 없는지 당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얘기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서 각 후보들, 꼭 서울시 후보들이 아니고 주요 그 지역의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클린 선거단을 그 작동을 해서 모든 후보들의 비용을 다 검증해 주신 것을 제가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야당 내부에서는 자기들도 기초선거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두 세력이 합당할 때 합당의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묶여가지고 지금 내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처럼 국민들의 그 걱정을 씻어드릴 수 있는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정당한 해법인데 합당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거에 묶여가지고 풀질 못하고 있습니다. 합당의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런 모순 때문에 지금 야당 지도부는 무슨 영수회담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 공세를 펼치면서 그 모순을 해결, 돌파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야당은
그 고리를 풀고 이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을 상대로 이 충분한 이해와 이해를 구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만 지방선거 전선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최경환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몽준 대표께서도 지금 북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 쪽에서 보면 D-Day를 정해놓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뭐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뭐 이 가까운 시일 안에 무슨 4차 핵실험할 징후는 없다고 이렇게 한가한 논평을 내고 있는데 과거에 1차, 2차, 3차 핵실험할 때도 늘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 무슨 국방부가 연구기관도 아니고 지금 이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엄중한 도발인데 특히 4차 핵실험은 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또 무슨 다종화 이래가지고 또 다양한 운반 수단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운반 수단에 탑재가 돼서 실전 배치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 국방부가 이렇게 무슨 가까운 시일 안에 4차 핵실험 징후는 없다 이런 식의 한가한 논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북한의 핵 야망의 본질은 핵 무장을 통해서 한반도의 종주권을 자기들이 틀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단계, 뭐 과거에 1차부터 이걸 막아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4차 핵실험을 어떻게 좌절시킬 것이냐 이것을 놓고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이건 막아내야 됩니다.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아 가래로 말이 어떻게 되나?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사태가 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당이 좀 긴장해서 정부가 물론 협조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하고의 정당 외교 같은 걸 통해서 이 급박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삼박자 상향식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정치 혁신, 우리 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규제 개혁에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난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던 지역사정을 하면은 지역사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주민,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역이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시도당 중심의 지방정치 복원을 하되 철저하게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을 통해서 상향식 정책 개발을 제도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회의 때 두 번에 걸쳐서 지방정치 회복의 열쇠는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도당 중심의 적극적인 지방정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에 시도당을 강화하고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을 통한 지방정치 복원을 위한 지역정책개발전단팀을 신설해서 상시적으로 시도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6.4 지방선거를 맞아서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을 이미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과 정당 선진화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은 바로 제가 이야기해본 시도당 중심의 상향식 정책 개발을 강화하는 새로운 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거를 치르나 바쁘지만은 한층 발전된 정당 정치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새누리당의 기존 정당 운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도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당을 적절하게 설립하고 시도당 중심의 정책 개발을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여의도 연구원이 상시적으로 시도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당을 명실상부한 정책 생산의 근거지로 만들어서 지역의 상공인들, 인재들이 모이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향식 기초공천제를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본격적인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르고 우리 여의도연구원의 중심이 되는 시도당 중심의 상향식 지역정책개발전담팀을 만들어서 상향식 3박자 이 정당 시스템의 규제와 규제를 기획하고 필요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에게 과감히 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몇몇 최고위원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린가 하면은 20여 명의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정치와 민생 우선을 기치로 내세우고 새정치 민주연합의 참된 모습인지 정치인에 앞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하기만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은 연합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창당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급상승해서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의 책임도 또한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의지를 담은 그 평화의
드레스덴 제안을 북한은 공포의 폭격 도발로 응답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NLL 폭격 도발, 4차 핵실험 위협, 무인 정찰기 등 도발의 수위가 우리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8일 독일에서 통일 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평화 통일 구상으로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선언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의 3대 제안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남북경협의 다변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5.24 조치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의 연례적인 방어훈련인 키 리조브 훈련을 빌미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최악의 경제난과 체제 붕괴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자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무엇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길인가를 깨닫고 모든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개혁과 개방, 정상 국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발의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전 10시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을 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천을 기대하고 새민년 간판으로 등록한 예비 후보 숫자가 서울 40명, 경기 36명, 전남 40명 등 전국에 237명이고 기초위원회는 공천을 기대하고 새민년 이름으로 등록한 예비 후보가 서울 291명, 경기 233명, 전남 268명 등 전국에 1,3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 노원병에서는 노원구청장 후보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였던 김모 씨가 공천을 기대하며 새민년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구의원에도 역시 공천을 기대하며 새민년 이름으로 김모 씨 등 4명이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청장에는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바라면서 새민년 이름으로 등록했고 구의원에도 역시 공천을 예상하며 2명이 새민년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겉으로는 기초공천 폐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새민년 공천을 기대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의 공천 폐지라는 방침을 완전히 묵살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 두 대표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당 내에서부터 전혀 다른 목소리와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도 두 대표는 내부의 딴소리는 통합시키지 못한 채 밖으로만 고상한 척 떠들고 있으니 이중성의 모범 사례입니다. 좌회전해야 한다면서 우측 한바퀴를 깜바퀴를 켜고 있으니 새민년은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에 외벽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라고 이것을 현수막을 내걸고 알리고 있는 판국입니다. 반면에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은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경선 과정이 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루머를 양산해내고 또 마치 본인이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또 이미 중앙당에서 낙점을 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천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크림 공천 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관리 산하에 크림 공천 감시단을 두고 엄정하게 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마타도하는 후보는 패가망신하고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정하게 경선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100여 발에 달하는 포탄을 NLL 남쪽으로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북쪽 수역에 300여 발을 대응사격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배 이상 대응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야전까지 제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해관보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또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연설 등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우리 정부로부터 금강산 관광재개 등 직접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며 점점 좁아지는 입지 속에서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넓히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핵실험이라든지 비대칭 전력을 통한 도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북한 도발 속에서도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이 침착하게 대피훈련에 임하는 등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과 군이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민생 처리 법안 처리와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저는 야당에 요청합니다. 간판만 새 정치를 걸고 행태는 구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 앞에 또 우리 국회 본관 앞에서의 농성을 보면서 과연 민생과 안보를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뭉치는 모습 또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국회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정쟁으로 그냥 보냈고 3월 국회는 회의도 하지 못해 중요한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방치했고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등 국익에 직결된 현안까지 외면했습니다. 새민연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호 첫 최고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그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새민영 공동대표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외치며 길거리 행사를 거쳤고 민주당 출신인 신경민, 우원식 최고위원 등은 31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노숙투쟁에 들어갔습니다. 4월 임시국회도 기초연금, 방송법, 원자력 방호방제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안 의원이 말했듯이 그 어떤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새민련은 피켓과 구호만 외치는 말뿐인 민생 중심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득 기준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2060년 기준으로 약 우리 정부안보다 20여 조 원이 더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60% 어르신께만 2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안에 63%보다 더 낮은 수준을 2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됩니다. 셋째로 소득 기준과 연계할 경우는 소득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급여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안 좋은 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우리 원안을 제발 4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약속 파기 사례를 짚어볼 때 안 대표는 신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안 대표의 대표적인 약속 파기, 말 바꾸기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대표는 18대 대선 전 의원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정치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합니다. 의원수 축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 후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중앙당 폐지는커녕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야반 도주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우회합당을 한 데는 국고보조금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입니다. 또한 제3정당을 창당하겠다,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창당 대신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도 완전 국민 경선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김상권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에 대한 전략공천 시도로 이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8월 모 토론회에서는 정당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허구한 날 말 바꾸기 위해 약속을 파괴해온 안 대표가 약속 이행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안 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돼갑니다. 한때 대선 예비후보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인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얼마나 책임을 져왔는지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안 대표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언행을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